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앵커 리포트는요, 생각보다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지금 코스피가 2150선까지 오르는 그런 흐름. 뭐 어느 정도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르긴 오를 텐데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반대로 또 오르게 되면은 주식 나 또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수급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의 흐름을 지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트는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사실 달러가 조금은 약해야 우리 증시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을 보시면은 현재 이 파란 선이 지금 200일 선인데요. 200일 선이 98.3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도 97 정도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선 하향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화 강세 때문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유로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달러 외의 통화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흐름들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리스크온의 움직임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또 ETF 하나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EEM이라고요. 이머징 신흥국 증시의 지수를 대체적으로 추종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 광대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양봉의 길이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툭툭 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거 지금 200일선 돌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요것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연준 등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정부에서 나오는 돈풀기 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시중에 유동성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고 있고 이 자금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에서 선택을 지금 주식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모든 대부분의 부담스러운 이슈들을 모두 다 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나오고 있죠.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자, 요것을 좀 볼 수 있는 게 또 이 ETF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연두 색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초록빛 색깔로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합쳐놓은 겁니다. 지금 마운틴으로 색깔로 쳐져 있는 것은 SPY라고 해서 기관들이 추종하고 있는 기관들이 주로 많이 사는 S&P ETF고요. S&P 500 ETF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VOO라는 ETF인데 이것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S&P 추종 ETF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이것만 보면 이게 뭐지? 어차피 같잖아요. 그러니까 추종하는 인덱스 지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수급은 약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 흐름을 보시면은 3월에 초순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의 수급적인 흐름은 좀 다르게 좀 나왔는데요. 제가 빨갛게 이렇게 네모칸을 친 부분이 있죠. 요때가 S&P 500이 1900선을 하회하면서 장중한테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했던 그런 공포의 시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전후로 해서 보시면요. S&P 500 추종 ETF들을 보시면 일단 기관 중심의 지금 SPY는 계속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는 모습, 기관들은 계속 팔았다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회색 빛깔로 나타난 부분이 VO인데요. 뱅가드 S&P 500 ETF인데 요거는 좀 수수료 부담이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급락할 때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매수한 게 역시 여기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S&P 500 추종 ETF라도 수급적인 흐름은 이렇게 달랐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지수가 급락하는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고 개인 기관 투자자들은 더욱더 겁을 먹으면서 오히려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 흐름은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개인, 기관들 그쪽에서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경기 회복 없는 지수 상승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다는 부분을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너무 약한 펀더멘탈과 그냥 아무런 어떤 걸림돌 없이 올라가고 있는 지수 상승의 그 간극이 너무 큰데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지수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포모,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지 않으면 지수는 또 올라갈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개월 이후에는 지금 고점에서 현재 올라온 거 대비해서 30%는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차후에 좀 더 조정의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저점을 S&P 기준으로 해서 24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본 그런 상황인데 그거 철회했습니다. 대신에 2700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래쪽에 대한 하단부는 상향하는 모습이고 위쪽으로는 좀 막혀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지금 IB 쪽에서는 지수의 조정 가능성도 보고 있긴 하지만 하단부에 대해서도 막혀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민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관 쪽에서는 현금은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거 지수가 안 빠지고 종목도 안 빠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건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연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시위와 관련된 부담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현재 미국 쪽에서의 경제방송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클슨이라고 여러분들 모건스탠리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약세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쪽, 특히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 부담스러운 이슈가 지수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수에 대한, 증시에 대한 신뢰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배당만 생각해서 주식시장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볼더라도 채권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배당 수익률을 올해 30% 정도 더 감소를 배당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10년 동안 채권 수익률보다 지금 S&P 배당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배당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 이거 주식시장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는 이머징 쪽에서 채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쪽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도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4월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런 집계 상황인데요.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매도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머징 쪽에서 채권 시장, 특히 우리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을 매수하는 게 낫다.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은 주식 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 원화 표시 자산의 다른 금융상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증시가 계속 오를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더라도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다는 거 계속 기관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자금 유입을 위한 대기 자금 굉장히 강력하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자를 중심으로 제가 영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상황들을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빨간 부분은 대기 자금이라 보시는 MMF 그리고 신용장고 고객 예탁금 모두 봤는데요. 이미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 최고 수준을 모두 뛰어넘는 흐름입니다. 사실 신용장고만 오르고 고객 예탁금이 오르지 않으면 이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럴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의 어떤 영향만큼 개인의 매수 영향력도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 눈여겨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어요. 2009년에 개인 매수 대금의 비중과 그리고 코스피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때 왜 그런가 봤더니 부동산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현재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토지 보상금 지급이 제일 많았던 때예요.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으로 좀 들어간 그런 상황이지만 일부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매수 자금이라든가 개인의 매수 영향력을 굉장히 키웠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거의 근 10년 만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제 자금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개인들의 매수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주식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정책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을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한시적이지만 금지가 됐다는 점, 이 점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그거 생각하면 코스닥에서 작년 말에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왔죠. 이 영향이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20년 4월부터 또 한 번 기준이 10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여건이 강화된다는 건데 그 부분이 1년 정도 유예될 가능성이 또 제시가 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들도 주식시장으로 자꾸 자금을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성장주에 대한 자금의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5월까지.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2018년의 경우 테크 쪽으로 굉장히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6개월 동안은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조정시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성장 구간에서 성장이라는 아주 희소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밸류 부담을 기관은 여전히 높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조정시의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도주는 가져가야 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못 오른 종목도 올라야 된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못 오른 종목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 ETF로 봤을 때 항공주의 반등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했죠. 운송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의 수급은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쪽에서 기관이겠죠.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소외주로 분류가 되는 게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금융, 건설, 뭐 산업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철강주,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시장 대비 못 오른 종목들의 강세가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낮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성장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식 시장이 왜 오를까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게 지금 여건에서는 지수가 내려야 할 이유가 많지가 않다. 오히려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5월까지는 개인 중심이었다면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 주체가 바뀐다면은 종목의 선택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상승은 왜 오를까? 지수는 왜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